인내와 끈기의 여인 샤론 스타마스터 고민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녁들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준비는 한다고 굉장히 신경은 많이 썼는데 결론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다음날 너무 졸려가지고 시험을 다 망치는 그런 아마 기억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 역시도 이번 강의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를 잠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아이들 콧물 닦아주고 업어주고 하는 보육교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통해서 이 애터미 정보를 받고 굉장히 거부했지요. 아마 우리 모두가 처음에 애터미 만날 때 다들 아마 그런 염려들을 안고 또 거부하다가 제품 써보고 좋아서 이렇게 함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연히 차 안에서 이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아, 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선진국의 유통, 우리 한국의 유통은 선진국의 유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 강의 테이블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이미 미국이나 일본은 이 네트워크라는 이 유통망을 통해서 많은 부분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의 유통은 선진국의 유통을 그대로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아, 이 시장이 오겠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음을 열고 알아본 결과, 정말 내가 어차피 써야 할 생활 필수품 바꿔 쓰고, 내가 싸고 좋다고 느껴지면 우린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제가 이마트, 그때 당시 주로 이마트를 이용했는데 거기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조금 저렴하게 살려고. 그리고 거기 그 주는 포인트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모으는 그런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는 내가 산 것만 포인트를 누적을 해주는데 이 네트워크는 특히 애터미는 내가 소개하지 않아도 내 밑에 멤버가 있을 때 그가 쓰는 모든 포인트를 나에게 100% 해준다? 아, 이거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할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집에서 애터미 회장님 강의를 먼저 보게 됐는데 그 화장품 개발 과정 그 비디오 그 과정 화장품 설명을 하는 회장님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야, 정말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걸림돌이 색도 문제인데 그걸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 기술로 깨끗하게 정제해서 이렇게 많이 유효 성분을 넣었다면 이 화장품 진짜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검증을 위해서 써봐야 됐고, 써본 결과 하루 종일 촉촉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정말 저렴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저렴하게 유통을 한다면 이건 될 수밖에 없겠다. 나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쓰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일로 시작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정말 제 생각대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요. 애터미 안에서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이 꿈과 결단 부분인데요. 잠시 저기 공유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아니.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저기 그 저거 성공 시스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꿈과 목표 아, 나오는 그 지금. 부분부터. 제가 얘기 다루는 게 조금 서툴러가지고 제 거를 못 찾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쭉 화면 보이시나요? 넘겨서, 쭉 넘겨서 꿈과 목표 거기 나온 부분 더 열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예, 여기요. 아니요, 좀더 내려야죠. 좀 더. 예, 꿈과 목표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조금 더. 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니요, 앞으로. 아, 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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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조금만, 예, 여기, 이 부분요. 네. 네. 이게 최대한의 크기인가요? 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최대한의 창으로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크기 정도면 될까요? 이게 최대한인가요? 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최대한.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제가 조절할 수가 없어서 참 그러네. 예.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준비 미숙으로. 예, 제가 그 맡은 부분이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 부분인데요. 아, 인간은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의 꿈에 의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로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꿈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실현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우리 회장님도 늘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꿈 속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남았고, 또 누군가가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의 통신의 발달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지 모두가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꿈이 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애터미를 만나서 석세스 세미나를 갔는데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난감했고 참 한동안은 그거를 적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기록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저도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과 이 목표를 좀 같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꿈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갖고 싶은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되고 싶은 거, 또 내가 가고 싶은 거, 곧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이라고 할수 있겠고, 또 목표란 그렇다면 이 꿈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정말로 그 인생 시나리오라는 그런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참 애터미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몇백만 원의 돈을 주고 그 성공학 그런 강의를 듣는 것보다 애터미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 강의가 훨씬 더 값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우리 인생 시나리오에 보면은 육, 영, 혼, 또 주변 환경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꾸며져 있는데 갖고 싶은 것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이나 자동차들을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은 주변에 기부를 하고 싶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고 되고 싶은 것 역시도 각자가 다양한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꿈이라는 것은 허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들이 보기엔 허황된 것일 수 있지만 개개인에게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목표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 목표는 눈에 보여져야 되고 또 행동 가능해야 되는 것들로 이렇게 짜여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단과 결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회장님 강의 속에서 계속 듣고 있지만, 결단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겠다. 우리가 대부분 경험했겠지만, 이 애터미를 이제 결정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나는 이 애터미를 이렇게 할 거야.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다단계에서 성공하는 사람 못 봤어. 네 하던 일이나 잘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조언 아닌 조언들을 듣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그 부분에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겨내고 끝까지 이렇게 이뤄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꿈이 정말 너무 크면 이러한 거치는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우리의 꿈이 작을 때는 쉽게 좌절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내가 애터미를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애터미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죠. 네. 긍정은 긍정을 불러오고 부정은 부정을 불러오듯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것들이 끌려올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것들이 끌려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갖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가 지불이라는 반드시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다음 화면 넘겨보겠습니다. 아니, 꿈의 시각화. 그다음 장면. 아, 이거. 꿈의 시각화 되는 부분 있죠. 여기인가요? 예. 자, 우리 애터미에서도 늘 말을 하듯이 인생 시나리오를 써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또는 뭐 잠자리 들기 전에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터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분명한 꿈이 있었고 또 그것을 꿈을 시각화해서 이렇게 이뤄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 꿈을 시각화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뇌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의 뇌가 우리가 보통 이제 전화번호 같은 거 짧게 보고 바로 기억해서 전화를 걸고 통화를 할 수가 있는데, 전화를 끊고 한두 시간 지나면 그 번호를 바로 잊어버리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데, 장기 기억은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쓸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장기 기억인데, 우리의 꿈도 장기 기억에 기록이 되어진다면 이루기가 더 쉽겠죠. 우리 흔히 우리의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의식 세계는 약1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가 항상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꿈을 무의식의 세계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자꾸 보는 것이죠. 이걸 시각화 해놓고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되뇌이고 이러다 보면 이 장기 기억도 자꾸 접하면, 반복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듯이 우리의 꿈도 자꾸 이렇게 붙여놓고 보고 외치고 되뇌이면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각인이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보고 할 때마다 다시금 다짐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버드 학생들의 그 설문조사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83%였고, 또 꿈과 목표를 가지고는 있지만 종이에 기록하지 않는 사람들은 18%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의 사람들만이 이것을 종이에 써서 가지고 있으면서 자주 되뇌이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그 삶을 다시 조사했을 때 정말 꿈을 시각화하고 기록하고 했던 사람들의 이 보수가 나머지 97%의 사람들의 보수를 합친 것보다 10배의 많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즉, 그들이 성공했다라는 결과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꿈을 기록하고 시각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요. 애터미는 또 이렇게 목표까지도 잘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여기에 주어진 이 목표들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 무리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자기의 그 페이스에 맞게 조절을 해서 세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 목표를 세우는 예시가 되겠죠.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이 결단을 아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단 중에 하나가 첫째 제품의 애용을 들수 있겠습니다. 나한테 먼저 팔아라. 그 이유는 내가 이 제품을 써봐야만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의 일은 성공의 시작은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마트를 체인지해서 우리가 어차피 써야 하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바꿔 쓰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차트를 보면 기존 제품과 가성비 비교를 하는 그런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 그동안에 내가 썼던 제품과 애터미 제품과 성분이 어떤지 가격은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애터미의 확신이 더 크게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은 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확신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제품의 품질과 가격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야,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싼데 이거 진짜 알려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이렇게 업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일은 정말 진실과 감동을 전달하는 일인데요. 내가 써보지도 않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제품을 전달한다면, 이거는 내 양심이 정말 속에서 이렇게 자신이 없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자신감이 없게 되고, 쭈빈쭈빈하게 되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객 중에, 제 파트너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야, 핸드솝이 이렇게 좋아. 너 써봐, 써봐, 써봐라고 했는데 어느 날그 고객이 자기 집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너는 왜 핸드솝 안 써?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내가 써보지 않은 제품들을 전달하게 되면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써보고 내가 정말 좋다고 느낀 것만 전달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애터미는 지금 해모임과 화장품 두 가지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500가지에 달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또 아자몰에 몇만 가지의 제품들이 있는데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내가 가장 빨리 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써본다면 또그 감동을 전달한다면 소비자를 구축하는 일과 또 이런 모든 일에 정말 많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성공자들은 보면 정말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 표고요.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아, 저는 이거 그런가요? 딱한 장만 있고 여기인데, 예, 여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애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팅 참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애터미널 사업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결단을 할 때에 집에서 결단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도 강의를 볼 때에 이거 해봐야 되겠다 했듯이 미팅에 참석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사업은 제품을 많이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팅에 참석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팅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미팅에 참석하는 것은 마치 전기밥솥에 내가 밥을 하려고 하면 쌀을 넣고 물을 넣고 전기선을 꽂아야 되는데 전기선을 꽂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밥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 반대로 미팅에 참석했다가 안 했다가 때로는 내가 시간이 허용되면 참석하고 또뭐 급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마치 전기밥솥에 플러그를 뽑았다 끼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도 밥이 잘 되지 않듯이 우리가 미팅은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주도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나누는 그런 기준은 미팅을 참석하는 것에도 보면 정말 이 결단을 하고 사업에 임하는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미팅에 참석을 합니다. 파트너가 오라고 전화를 하지 않아도 또 때로는 파트너가 오늘 무슨 무슨 미팅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저 이제는 제 스스로 할수 있으니까 전화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스스로 알아서 참석하겠습니다. 또는 스스로 그렇게 본을 보여준다면 스폰서가 전화할 일도 없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미팅 참석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팅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또 파트너가 함께 그 미팅에 참석할 때 내가 파트너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스스로 그 강의를 듣고 스스로 변화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기 때문에 미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미팅은 우리가 열정의 주유소다 이런 말을 하듯이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달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안티에 부딪히고 이러다 보면 좀 기운이 빠질 때가 없잖아, 있죠. 그런데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미팅에 참석하면 다시금 희망을 보게 되고 또 꿈을 새롭게 하면서 힘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날은 정말 오늘은 별로 세미나 안 가고 싶다 이런 때도 있었지만 세미나 참석이 우선이고 또안 하면 성공이 어렵다라고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세미나에 갔다 올 때에는 정말 열정을 가득 안고 또 힘을 듬뿍 얻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파트너가 나오면 나 세미나 갈 거야. 지금은 나 혼자라서 세미나 맨날 가서 들었는데 뭐하러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미나에 참석이 없다면 우리는 애터미의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미나에 앉아 있을 때 파트너도 나오고 파트너도 또 함께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지루함의 반복을 이기는 것이 이겨내는 것이 애터미 사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정말 우리가 계속 함께 한다면 애터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미팅에는 이제 여러 가지 미팅이 있죠. 첫째, 1대1 미팅이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먼저 내 아는 지인을 찾아가서 제품을 소개하고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이런 나를 이제 알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를 이제 1대1 미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럴 때 굉장히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해본 사람들은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시끄러운 커피숍이나 이런 데보다는 될수 있는 대로 센터나 또는 내가 우리 집에 어떤 홈샵을 만들어 놨다면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미팅을 갖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단을 작성해서 누구부터 이렇게 찾아가서 소개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에 정말 내가 이 원하는 장소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할수 없이 멀리 있거나 또 이런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이제 애터미 사업의 어떤 비전을 보고 나면은 굉장히 그 마음에 열정이 들끓어서 주로 이제 뭐어개 모임에 가든지 동창회에 가든지 또 이런 모임에 가가지고 막그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모든 경험자들이 말하듯이 그런 곳에 가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일대 다수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고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이 반대 의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좋은 이런 느낌을 가졌던 사람도 또 이렇게 반대 의견으로 이렇게 휩싸이기 때문에 미팅을 할 때는 1대 다수보다는 1대1이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대1이나 3대1 팀워크 미팅을 예를 들수 있는데요. 나와 파트너와 또 스폰서와 함께 이렇게 파트너의 파트너를 또 소비자를 찾아가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가장 좋겠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세 명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도 같은 이런 저기를 이렇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런 애터미의 가치를 보고 결과 꿈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 일에 함께 한번 해볼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요즘에 이제 온라인 미팅이 많죠? 예, 줌이라든지 온라인 미팅이 많은데, 우리가 온라인 미팅에도 될수 있는 대로, 먼저 들어와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온라인 미팅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깔끔한 옷차림으로 자세로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줌을 할 때에는 화면을 켜고 참석하는 것이 훨씬 이 주의 집중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꺼놓게 되면, 저도 때로 꺼놓고 참여해본 때가 있었지만, 꺼놓게 되면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이런 회사가 주관하는 세미나를 들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세미나 참석할 때 조심해야 될 거가 뭐냐면, 세미나에 참석은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검색한다든지 또뭐 오더를 주문한다든지 또 핸드폰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세미나에 참석했으면 세미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세미나에 참석은 했지만 생각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한다든지 또뭐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옆에서 주의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때로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 광경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막그
톡에 올리고 막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톡이 띵 울리면 저도 강의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가 띵 울리면 또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리더라도 강의가 끝난 다음에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음 화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목표를 세울 때에는 너무 이렇게 높지 않게 적절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목표가 너무 높게 되면 자꾸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아유, 오늘도 안 됐어. 어제도 안 됐는데. 그러면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힘이 잃게 되고 하는데, 목표를 잡을 때에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선보다 약간의 위 정도를 잡는다면, 너무 목표가 낮으면 도전의식이 없어지고 또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만 포인트 정도는 할수 있겠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3만 포인트 정도를 잡아본다든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의 위로 잡아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웠으면 이걸 이루어내야 나도 기쁨이 있고, 이게 반복돼서 성공이 되어질 때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이 반복될 때 결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목표인 것 같아요. 때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차를 많이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때로 이제 전철을 타려고 가요. 그러면 막 빠른 걸음으로, 내가 차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빠른 걸음으로 가서 그 전철을 딱 아슬아슬하게 딱 탔을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도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목표가 없이 그냥 평소대로 느슨하게 갔어요. 그러면은 막 지나가는 이 전철의 꼬리를 보게 될 때에, 내가 좀만 일찍 조금만 서둘러서 왔으면 저걸 탈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듯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이 생활이 작은 목표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임페리얼 큰 목표까지 목표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이 일이 정말 그 누구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스폰서님이 안내는 해주시지만, 오늘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놓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내가 계획을 잡아놓으면 내 몸은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내치 않고 약속을 잡아놓지 않았을 때, 오늘 비가 오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 그러면 집에 있게 된다거나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이제 그 결의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결단이라는 것이 뭔가 끊어낸다 이런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무엇을 나는 끊어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봅니다. 누구나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점은 내가 더 살리면 되고,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를 잠시 예를 들어보면,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가 저의 장점은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실하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해요. 근데 애터미 일은 주어진 일이 아니고 제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예,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단점은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애터미 안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경향이 많고, 그 다음에 상처를 굉장히 잘 받아요. 남의 말이나 이런 행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좀 늦게 일어나는 경향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좀 낮다고 생각해요. 자신감도 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활용을 잘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단점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제가 아까 부정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 정말 고개를 흔들면서 이 생각을 빨리 떨어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네트워크는 정말로 절대 긍정이 중요한데, 이 생각은 행동의 원동력이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나의 행동의 결과를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고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이런 상처를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도 애터미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이것이 이제 느끼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이런 결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느끼는 게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 그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내 생각은 달라. 요렇게. 그래서 상대의 다른 점으로 인식을 하고, 그거를 무시할 줄 알고 내 마음을 상처받지 않게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결단을 또 해보고요. 아침에 이제 좀 늦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 단점이라면, 전또 늦게 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좀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습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는 또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낮다 이런 얘기 했는데,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하고야 말겠다, 나는 꼭 해낼 것이다, 이런 구호들을 매일 외치면서. 근데 정말 우리의 말에는 이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씨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정말 내 안에서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를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감을 스스로가 불어넣어 줘야 된다. 네, 그런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말 계획표를 세워서 계획표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가 애터미 안에서 꿈꾸는 우리의 모두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애터미를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소비자가 돈을 벌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 유통으로요. 정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쿠팡, 수십조의 매출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이익금은 다 기업주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애터미는 정말 35%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데, 우리의 제품의 PV가 사실은 이익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회사의 이익금. 그런데 이 이익금의 7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있잖아요, 애터미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정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또 81세 할머니, 많은 성공자들을 우리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애터미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꿈들을 부여잡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간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떠한 반대나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목표한 대로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성공의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자료도 저기 안 되고 너무 어수선했고 부족해서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